Hey guys, I'm Jin.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매일 쓰이는 on이 들어가는 수거 다섯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guys, ready? Let's go. 뭔가에 의존하다. 이거 뭘까요? 뭔가에 의존하다. 그렇죠? Be dependent on이죠. Depend가 뭔가 의존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depend의 형용사형이 dependent죠. 그래서 be dependent on 뭔가에 의존하다는, 뭔가에 뭐 달려있다 이런 의미죠. 자, 제 성공은 당신 팀의 지원에 달려있다. 내 성공이니까 my success가 되겠죠. My success is dependent on이 되겠고요. 당신의 팀의 지원, 그러면 your team's support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당신 팀의 지원에 be dependent on 뭔가에 달려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 여행 계획은 날씨 상태에 달려있다. 자, 우리 여행 계획이니까 our travel plans are dependent on 되겠고요. 날씨 상태니까 the weather conditions가 되겠죠. 자, 더 집니다. 뭔가에 집중하다. 뭐가요? 뭔가 집중하다. 우리 보통 focus 한다 그러죠. 그래서 be focused on이 됩니다. focused는 이제 focus의 이제 과거 분사형이죠. 그래서 뭔가에 집중하다는 건데, 그녀는 그녀의 연구에 매우 집중하고 있어요. 될까요? 그러니까 그녀가 집중하는 거니까 she is, 네, 매우 집중하는 거니까 highly 넣어볼까요? she is highly focused on이에요. 그녀의 연구니까 her studies, 그죠? 그녀의 연구들에 굉장히 높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사는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The company is focused on. 일단 기본적으로 써주고요.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어떨까요? 확장하니까 expanding이 되겠죠. Expanding its business. 비즈니스를 expanding, 확장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쉽죠. 뭔가 열중한다. 뭘까요? 열중한다. K로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Be keen on 이라고 합니다. 뭔가 열중하다, 뭔가 열심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는 기타 치는 걸 배우는 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럼 일단은 열중하니까 he is keen on 써주고요. 자, 기타 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learning to play the guitar가 되겠죠. 그다음 기타를 플레이하는 것에, 배우는 것에 집중을 열중하고 있다. 두 번째 볼게요. 우리는 좋은 일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열중하는 거니까 we are keen on 써주고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니까 finding 써주고요. 좋은 해결책이니까 해결책은 solution이죠. 그래서 good solution. 그러면은 좋은 해결책 solution을 finding 하는데 우리는 열중하고 있다. 네 번째입니다. 뭔가에 집착하다 뭘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be fixated o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fix라는 말이 고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be fixated, 뭔가에 고정되어 있다, 딱 달라붙어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즉 집착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녀는 그녀의 외모에 집착해요. 일단 집착하는 거니까 she is fixated on 써주고요. 외모가 뭘까요? 외모, 그렇죠, appearance죠. 그래서 her appearance, 그녀의 외모에 집착해요. 하나 볼까요? 그는 그의 전 여친에 집착해요. 일단 그가 집착하는 거니까 he is fixated on 써주고요. 그의 전 여친, his ex, 뭐 ex-girlfriend 이러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뭔가에 기초하다. 뭔가에 기초, 뭘까요? 기초, base죠. 그래서 be based on이 되겠습니다. 그 영화는, 영화는이죠.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화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면 the movie is based on 되고요. 실화가 뭘까요? 뭐 진짜 이야기죠? A true story 되겠죠. True story, 만약에 진짜 이야기, 즉 실화가 되겠죠. 실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 요즘 이렇게 실화를 기초로 한 영화들이 많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제 결정은 신중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내 결정이니까 my decision is based on 되겠고요. 자, 신중한 고려 볼까요? 신중한, careful 고려니까 consideration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careful한 consideration을 바탕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또 on이 들어간 수거 다섯 가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요.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